자가 면역성 질병이 낫기 위해서는 결국은 무엇을 바꿔야 돼요? 뜻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바꿔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꿈을 보면 알 수 있어. 여러분, 여러분 생시에 우리가 나는 날 수 있어 이런 생각하는 놈은 미친 놈이지. 그러나 꿈에서는 내가 날아야 안 날아요. 그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생각을 내가 밤에는 자면서는 해. 그 내가 자면서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해요. 내가 자는 동안 이 외부에서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내가 나라. 그렇죠? 내가 생각해도 꿈을 꾸면서도 이상해요, 안 해요? 나 좀 봐, 참 웃긴다. 그러면서도 내가 나라. 자. 제가 한 번은 속초 시내 차를 몰고 나가가지고 그날 주말이 돼서 시내 차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길 옆에 세워놓은 차하고 제 차하고 너무 가까워져가지고 제가 그 차에 그 내 백미러하고 그 차 백미러하고 딱 부딪힌 거야. 근데 제 백미러는 이렇게 접어져서 탁 접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차는 뭐예요? 접어질 수가 없으니까 확 밀려서 빠개졌을 거라고. 근데 그때 시간이 저녁 8시 45분. 비는 부슬부슬 오고 깜깜해요. 그런데 탁 부딪혀서 빠개졌어. 그 순간에 네. 이상구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왔게? 왜 웃어요? 엉큼해. 우리가 다 이거 경험해 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경험할 거예요. 탁 들어오는 생각이 뭐예요? 안 봤다고! 아무도 안 봤다고! 이상구 박사 정도 되면 그런 생각 안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도 그 생각이 뭐예요? 들어왔어. 백미러 하나 좀 가보고. 근데 또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이 좋은 뜻을 주고 진선미의 뜻을 주고 악령은 뭐예요? 나쁜 뜻을 주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 둘 중에 하나를 뭐예요? 선택하게 돼 있다니까. 선택. 그래서 이 선택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요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악령이 탁 들어오면 자네가 그 예를 들어서 여자 암 환자들이 혼자서 이렇게 방에 있다가 이상하게 점심 먹은 게 소화가 잘 안 되는 거 같고 그 뭐 하면 금방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암이 뭐예요? 퍼지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막 상상을 해. 나는 상상하기 싫은 게 저절로 상상이 돼요. 암세포가 뭐예요? 이리 와서 또 이리로 갔다가 또 이리로 갔다가 이리로 와서. 막 그게 상상이 된다고. 그거는 내가 상상하는 게 아니야. 여기에 악령이 들어와서 그렇게 내 암이 막 퍼져나가는 거를 나로 하여금 상상하도록 시키는,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선택을 할란가? 그게 지금 사실은 암이 퍼지고 있는 것은 뭐요? 아니야. 그런데도 그런 상상이 막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들은 상상력이 풍부해요. 그래서 이 풍부한 상상력 때문에 낳을 사람이 안 낳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하면서 이제 그러고 이제 그러면 그러고 또 이 그러면서 그 자꾸 여자들은 쓸데없는 상상을 많이 해요. 자, 내가 죽으면 우리 남편이 뭐예요? 아마 여자가 지금 딴 여자가 있을지도 몰라. 뭐 이런 거. 남자는 전혀 없는데. 그래서 온갖 그 부정적인 상상을 아주 화려하게 해. 그 상상력이 화려하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상상은 화려하지 않아요. 이 나쁜 상상은 막 우후죽순식으로 막 쭉쭉쭉쭉 치고 들어와요. 그거하고 싸워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상상을 하다 보면, 막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상. 응급실에 가가지고 막 숨도 못 쉬고 헐떡헐떡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막 결국 뭐예요? 죽는 상상. 죽는 상상에서 끝나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죽었으면 더 이상 상상 못 하잖아. 근데 죽고 나서도 상상해. 장례식 가는 상상. 관에 들어가서. 해필이면 그 관에 구멍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남편 옆에 이상한 여자 하나 있어. 이런 상상을 하면 유전자 다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헐레벌떡 이제 여보 이제 오는 길에 맛있는 과일도 사고 장미꽃도 한 송이 사가지고 여보 오늘 좀 어때? 그럼 여자 뭐라 그래? 당신 여자 있지? 사람 잡는 거예요. 그런 상상. 나는 그 전부 다 순엉터리 상상인데, 그 상상을 하면 그게 실제로 그게 뭐예요? 현실처럼 느낀다고요. 그게 사람 잡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상상이 일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 절대로 허락하면 안 돼. 허락하면 그거는 내 탓이지. 그건 내가 선택한 거야.
근데 그거를 허락하지 않고 탁 쳐서 자를 내면 어떤 때는 어떻게까지 해야 돼? 야! 하고 해야 돼. 또 안 되면 뭐예요? 하하하하하 또 웃어야 되고. 또 안 되면 뭐예요? 노래라도 불러야 돼. 기도해야 돼. 근데 이런 걸 안 해. 이런 걸 안 하고 막 상상만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을 선택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이 그 악령을 막아줘. 그럼 그 상상이 없어진다고. 그거를 맛을 봐야 되는 거야. 그거를. 그거를 내가 현실 속에서 체험을 해봐야 돼. 아시겠죠? 그런 사람은 이겨. 상상에서 내가 승리해야 돼. 아시겠죠? 그거를 그냥 양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실 그래요. 그런 나쁜 상상을 악령이 막내줄 때 내가 분연하게 일어나서 저는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참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약 때문에 그래서 어떤 날은 밤에 막 마약을 해가지고 막 온갖 나쁜 상상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감옥에 가고 막 이런 막 상상들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면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요. 그때는 저는 이제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하고 그 다음에 조신 하나님도 한번 부르고 그때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부른 노래가 뭐냐면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그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리. 아니. 그 여러분 좋아하는 노래 아무거나 불러. 근데 이걸 안 불러. 누가 못 부르게 합니까? 근데 못 부르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누가 못 부르게 해요? 악령이 못 부르게 해요. 예. 네. 악령이. 노래 불러. 쑥스럽지도 않아. 노래 해봐. 못 부르게 해요. 이거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쑥 하고 싸워야 돼. 나를 쑥스럽게 느끼게 만드는 악령과의 싸움이야. 이 쑥에 지면 뭐 쑥스러워서 죽지 뭐까지. 그래서 쑥스러워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영적 싸움은 쑥을 극복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점잔 빼다가는 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어린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구하고 노래를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방금 우리 남은 자식처럼 아버지 부르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 고상틱하게 이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가장, 여러분, 극치. 가장 극치가 뭔지 아세요? 유치한 게 극치입니다. 여러분, 그, 자, 왕들. 상감. 주상전하,
하고 중전마마하고 는 뭐 극치 아닙니까? 그 사람들 뭐 하루 그 사람들은 어느 날 밤에 같이 자는가 날짜도 다시나들 결정해줘야 돼요. 굉장히 고상하죠. 날 딱 잡아가지고 아무 날이나 그냥 같이 자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옷도 탁 갈아입고, 갈아입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상전하께서 중궁전에 나시는 거야. 그럼 이제 그 궁녀들이 주상전하 납시오. 그러면 이제 드시라 하라. 고상하죠. 그런데 주상전하 드시죠. 그럼 이제 궁녀들은 또 바깥에 탁 대령하고 있어. 그럼 주상전하 어떻게 해요? 중전 저고리를 벗으시지. 이 무슨 재미요 이거? 이렇게 고상하게 놀아봐야 하나도 재미 뭐요? 재미 없어요. 뭐 그래서 주상전하는 좀 재밌게 하려고 주상전하 참 재밌게 하려고 중전. 오늘 밤에 참으로 참으로 그 미모가 빛이 난다. 그러면 성은이 망한다. 이 무슨 재미요 이거? 너무 고상하면 하나도 재미 없어. 제일 재밌는 건 뭐예요? 그때는 좀 유치해야 돼. 네. 그래서 저는 유치와 극치는 일치한다 이런 말로 유치와 극치는 일치한다. 네. 그래서 뉴스타트는 좀 유치할 줄 뭐요 알아라는 것을 교육하는 거예요. 너무 고차원에서 놀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유치한 것이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유치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유치하게 내가 뭐요? 응석 부릴 수 있는 사랑만큼 더 사랑다운 사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고상하려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냐. 어린아이는 유치하니까. 고상할 줄 모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나 자신을, 내 생각, 내 뜻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런,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요. 뭐예요? 이게 영들이 내 뇌를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 뇌파를 바꾸어서 영들이 만들어 놓는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일단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영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저는 이제 이런 설명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세계에 대하여, 그 영적 세계와 유전자와의 관계, 영과 나와 유전자, 뭐 이런 관계를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해서 이론적으로는 빠삭해. 빠삭한데, 그 상대방 이쪽 자동차에 그, 백미러를 팍 깨고 나서는,
결혼하고 나서는 가르친 대로 잘 안 된다니까. 사람들이요, 강의하는 거 듣고 뿅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강의하고 현실하고는 뭐예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래서 살아봐야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뿅 가신 분 있거든. 같이 살아보니 어때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그래서 제가, 참, 악령은 저보고 뭐라 그래요? 가라니, 가라니. 근데 성령은 뭐예요? 자, 그거,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그냥 가버리면, 제가 이런 강의를 못 해요. 아시겠죠? 예. 제가 그냥 가버리면, 저는 악령 시킨 대로 해버린 거야. 제가 무슨 착해서 차를 세운 게 아니고, 악령의 지배하에 들어가기가 싫더라고. 네. 뭐, 제가 그날 악령이 시킨 대로 뭐예요? 가버렸어. 가버리면 저도 그 뭐 별거 아닌 일이니까 그렇잖아요. 뭐 백미를 하나 뭐. 그러면 저도 금방 뭐예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려도 제 무의식에는 누가 더 지배력이 커지겠어요? 악령이 지배력이 더 커집니다. 왜? 내가 악령을 선택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잘 때 악령이 뭐예요? 나쁜 꿈을 꾸게 하고 더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악령의 지배를 받고 싶지, 뭐요? 많아. 제가 뭐 착해서라기보다 이상구 박사이기 때문이가 아니오. 인간은 다 같아. 아시겠죠? 너무 저를 너무 이렇게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부담이 될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이런 면에서 뭐예요? 솔직할 수가 있어. 나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내가 순간순간마다 나는 악령을 선택해서 악령의 지배하에 들어가기가 뭐요? 싫어. 하나님이 더 좋아. 그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자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길이고 내가 치유될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차를 세웠어요. 세우고 가보니까 진짜로 그 백미가 완전히 빠개졌어. 그래서 이제 제가 쪽지를 써서 끼워놨어.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면 이제 기분 나쁜 어조로 이제 얘기하는 걸 대충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기분이 좋아! 쪽지를 남겨놨던데, 뉘신이 누구네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아니, 백미러를 부숴놨는데 뭘 그렇게 기분이 되게 좋으신 것 같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 기분이 좋대요, 자기는. 그 왜 좋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런 일을 과거에도 한 두어 번 당했는데, 다들 그냥 뺑소니 하고 기분 되게 나빴다 이거야. 그런데 처음으로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를 사람 취급을 해주신 분이라서 고맙다 이거야. 아시겠죠? 이야, 여러분, 그 사람 긍정적이 아니에요. 백미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군지 이렇게 쪽지를 남겨서, 쪽지를 남겼다면 자기를 뭐예요? 인간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감사하다. 이거요. 와, 그런 사람 병 걸리기 힘들어. 아시겠죠? 예. 네. 아, 그래서 저도 기분 좋더라고요.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저보고, 뭐, 통성명인하고 지나자고, 누구냐? 그래서 이상구 박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지! 네. 네. 가문의 영광이네! 가문 네? 박사님이 제 차 백미러를 깼으니.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아, 이 박사님, 걱정 마시래. 자기가. 아,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다. 지금 뭐, 공장에 가서 또 시간도 소비해야 되고, 내가 보상할 건 보상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견적이 나면, 문자를 보내주시라고. 계좌번호하고. 그래서 한 서너 시간 후에 문자가 타고 왔는데, 15,000원이래. 나는 한 25만원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적어도 15만원. 그래서 이거 공이 하나 빠진 거다 싶어서 전화를 했어. 이 공 하나 빠진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박사님! 15,000 맞다. 이거 공 빠진 게 아닌데, 그게 왜 그러냐. 공장에 갔더니, 자기 차가 그렇게 싸구려 차래. 근데 자기 차하고 똑같은 차가 폐차가 된 게 있어가지고, 그게 백미러가 아주 싱싱하게 붙어라. 그 갈아꼈다, 이거야. 와, 그러니까 저도, 사람 취급, 인간 취급 받은 거예요, 아니요. 예. 아이고,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면 이런 얘기거리도 생겨. 그리고 이렇게 서로 뭐요? 행복해져. 예. 그래서 백미를 하나 깨고, 유전자만 왕창 켜졌어. 아시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제시하는 그 좋은 뜻을 따라가면 이게 돈이 얼마가 들고, 아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가 뭐예요? 더 행복해지고. 예. 네. 금전적 문제는 이거는 나중에 보면 그건 별로 중요한 게 뭐예요?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그, 내 삶이 더욱더 뭐요? 그런 일이 있었음으로 해서 더 풍요로워지는 거라. 그러한 그 삶의 풍요, 그 아름다워지고, 선해지고, 진실해지고, 이런 것이 우리의 유전자의 생명 에너지가 돼서 우리의 건강을 더 확실하게 유지해주고, 힐링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종교를 잘 믿어라 이런 소리는 예수님 절대 안 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게 뭐냐? 서로 뭐요? 사랑하라. 뭐 헌금 많이 해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아 정말 이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랑이라는 진리라는 생명이라는 그런 존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그런 것을 그런 존재를 느끼고 사는 삶은 그런 것을 전혀 느껴본 일이 없던 때의 삶하고는 삶의 질이 완전히 뭐예요?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에서 승리하려면 결국 뭘 해야 돼? 도전해야 돼. 도전. 무엇에 대한 도전? 악령에 대한 도전. 악령에 대한 도전이란 것은 결국 무엇에 대한 도전? 쑥에 대한 도전. 쑥에 대한 도전. 그래서 쑥스럽다 이런 거는 제쳐야 돼. 제치고 내가 해야 될 것. 강력한 생명의 선택을 탁 할 때, 여러분, 놀라운 승리를 거두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 자가 면역성 질병에 걸려가지고 놀랍게 치유를 받으시는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여기 우리 저 회복 얘기에도 그 김 누구죠? 네? 신미선 씨, 예, 네. 아 신미정 씨, 예, 네. 큰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정말 자가 면역병을 아마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궤양성 대장염. 본인의 T세포가 본인의 장을 공격해가지고 맨날 피똥 싸고 피설사하고 그냥 그 아주 나쁜 병. 병원에서는 절대 못 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루푸스. 이런 아주 뭐 불치병이죠. 현대의학적으로는. 근데 이제 뉴스타트 와서 낳게 됐는데, 제가 아는 아주 제 그 인상에 남는 그 환자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 그 안젤라라는 여자 환자예요. 그분이 이제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세례명이 안젤라죠. 안젤라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천사라는 말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안젤라는 천사 같은 여자예요. 그래서 그 성당에서 가장 신앙이 좋고 착하고 정말 모든 그 성당 사람들이 그 안젤라를 참 신앙이 좋고 영적으로 존경하고 저 신부님 다음에는 수녀님 다음에는 안젤라가 최고야. 자, 그런 안젤라가 자꾸 노처녀로 늙어가는 거예요. 결혼 못해요. 왜? 안젤라는 이쁘기도 하고 착하고 참 좋은 여잔데도 불구하고 안젤라가 결혼을 안 한대. 그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같은 성당에 총각이 있는데, 총각도 참 좋은 총각. 생기기도 잘 생겼고, 학벌도 좋고, 뭐, 모든 조건을 최고로 갖추고 있는 총각인데, 그 총각도 자꾸 노총각으로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총각 어머니가 아주 악독하기로 온 그 지역에 소문이 널리 퍼져가지고 그 아들이 장가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젤라하고 그 총각하고는 서로 비밀리에 사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제 안젤라 엄마도 절대로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는 거야. 네가 그 집에 시집을 가면 너는 중년되는 거야. 그만큼 뭐 다 자타가 다 알고 있는 그 아주 지독한 시험을. 근데 이제 자꾸 늙어 가니까. 그러니까 안젤라는 다른데 뭐 선을 봐라 그러면 뭐 보고도 뭐 어떤 딱지 놔버리고 그러니까 못 결혼 못 하고. 총각은 뭐 선도 별로 못 보고 아예 엄마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안젤라가 드디어 결심을 합니다. 결혼할 거야. 그래서 이제 안젤라가 무슨 결심을 하냐면 내가 결혼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시집살이를 하면서 그 시어머니를 바꾸어 놓으면 되지 않겠냐. 비장한 각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젤라가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안젤라 그렇게까지 자기가 그 집에 들어가서 시어머니를 바꿔 놓겠다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엄마가 결혼을 허락합니다. 근데 이제 결혼식을 끝내고 이제 패배를 드린다고 안젤라가 이제 시어머니한테 절을 탁 했는데 시어머니가 절 끝나고 나니까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를 바꾼다며? 그 여자들은 왜 그래요? 그거 어떻게 안젤라 엄마한테 한 얘기고 그 시어머니가 알아요? 그 왜 그래요? 건너. 그렇죠. 건너 갈 때 뭐라 그러면서 건너갑니까? 너만 알아. 그 엄마가 이모한테 얘기하고, 이모는 이모 친구한테 얘기하고, 친구는 또 친구하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안젤라가 그냥 시작하기 전에 뭐예요? 시어머니가, 그래, 한번 해보렴. 시어머니는 이제 해보라는 거지. 뭐 나를 변화시키겠다. 웃기고 있네. 이제 이런 태도요. 그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는 거죠. 변화라는 것은 감동을 받아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 맞아. 말이 맞아. 이런 감동이 있어야 유전자가 변합니다. 그래서 이 뉴 스타트라는 것은 방법으로 치유되는 게 아니라 뭐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감동으로. 진선미에 대한 감동, 사랑에 대한 감동.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그 감동. 네. 우리 남원자 씨도, 육종 그러면 그거는 끝이야. 뭐 치료하고 뭐 달고 할 거 없어요. 암 중에 최고로 무섭다 무서운 암이에요. 그치?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나는 그거를 뭐요? 모르고 있었구나. 와, 그러네, 정말. 이거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감동. 이걸로서 유전자가 켜져서 나신 분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뭐 육종이 제일 나쁜 암이고 그 다음에 나쁜 암은 담도암 무슨 그 다음에 췌장암 뭐 이런 소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폐암 그 다음에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거는 의학적인 얘기고 뉴스타트에서는요 그게 육종이건 담도암이건 뭐 쉬운 갑상선암이건 뭐 전립선암이건 아무런 차이가 뭐예요 없어 생명이 들어와서 T세포 유전자만 켜주면 육종하는 다 평등합니다 아시겠죠 다 평등해 응. 문제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안젤라는 기도하고 자기가 시어머니를 한번 바꿔보겠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열심히 시어머니한테 잘해줬어. 근데 시어머니는 맨날 이제 픽픽거리고, 더 어렵게 힘들게 하니까, 한 3개월 지나서 안젤라가, 아휴, 도저히, 감동이 없으니까 뭐 어떡해. 그래서 안젤라가 마음속으로, 포기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선을 그었어. 이 정도까지만 해드리고 더 이상은 안 해드려야지. 이제 그 선은 아무도 볼 수 없는 선이죠. 누구 눈에만 보이는 선이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또 시어머니. 남편은 몰라. 남자가 그런 선을 볼 줄 아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런 면에서 참 바보들이요. 여자는 남자 안 보이는 거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자 앞에서는 무서워요. 꼼짝도 못 하겠어, 이제. 우리는 상상도 못 할 것을 보더라고. 그렇게 이 남자가 그래서 오래 몸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안젤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요게 말이야 자기를 변화시킨다고 그러더니 요게 더 이상 잘해주지를 뭐요 않아 왜 고약해 그러면 시어머니 열받은 거야. 그래가 시어머니가 화가 나서 소리를 빽빽 지르다가 혈압이 올라가서 픽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풍이 걸려가지고 안심불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왼쪽 뇌에 중풍이 와가지고 왼쪽 뇌에는 언어중추가 있거든요. 우리가 입술을 움직이고 목젖 뭐 이런 안에 구강 안에 모든 걸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게 하는 그 언어중추란 게 왼쪽 뇌에 있어요. 그게 망가져가지고 말하려는 그 뜻, 생각은 있지만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 안젤라가 큰일 난 거야. 자기가 계속 잘해줬으면 시어머니가 이런 중풍에 안 걸렸을 텐데. 그러니까 결국 안젤라는 착한 여자니까 시어머니가 중풍 걸린 그 책임을 이건 내 책임이다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이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내가 지금부터는 진짜로 잘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더 잘해 드린다고. 근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시어머니가 건강할 때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똥 오줌도 받아내야 돼. 이제는 식사도 해야 돼. 목욕도 시켜야 돼. 죽을 지경인 거야. 그런데 이제 막, 이제 시어머니는 이제, 시어머니는 또 이제 그 신보에 니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래가지고 이제 안젤라가 도와주려고 들어오긴, 방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막, 뭐, 말은 안 돼도, 뭐, 뻔할 뻔짜 아니겠습니까? 그럼 안젤라 막,
심적으로 막 과로에다가 막 죽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잠도 잠 못 자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아침 식사를 떠먹이는데 이제 이게 좀 흐른 거야. 그래서 안젤라가 손으로 이렇게 이제 저 닦아드린다고 이렇게 쭉 닦아주는데 시어머니가 꽉 물어버린 거야.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엉겁결에 안젤라가 시어머니 밤다 이렇게 딱 때리는 거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상합니다. 막 시어머니도 뭐요 놀래고 막 안젤라는 더 놀란 거예요. 어머 내가 나 좀 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다 안젤라가 시어머니가 내 손을 물면 내가 때릴 거야 이래 안젤라가 계산한 거 아니라고. 이게 순식간에 악령이 시어머니로 하여금 안젤라 손을 물게 했고 물자 또 순식간에 뭐예요? 이게 반사적으로 나간 거지 안젤라가 물면 때릴 거야 이렇게 계획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악령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안젤라가 뭐래요? 너 같은 년은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둘 수 뭐예요? 없다 벌 받아야 돼. 그로부터 안젤라는 그래 내가 시어머니를 변화시킨다 그래놓고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중풍 걸리게도 만들고 또 뭐요 하나님한테 내가 더 지금부터 더 잘해드리겠다 그래놓고 또 뭐 뺨따구까지 때렸으니 하나님이 자기 같은 년을 가만두지를 뭐요 안 할 거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안젤라의 문제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을 보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면 그럼에도 불구 뭐요? 그랬을지라도 하나님 쪽에서 절대로 벌 주시는 분이 뭐요? 아니다라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안젤라는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벌을 꼭 주셔야 되고 이제 벌이라는 거는 여러분 빨리 받아야 돼 그렇잖아요. 저는 그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키가 컸기 때문에 옛날에 그 특히 초등학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서한필 선생님이라고 아주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막 뭐 이름도 안 잊어버려, 서한필 선생님. 그런데 뭐 잘못하면 이제 손 내밀고 뭐예요? 탁 때리는데 키 순서대로 딱 서 골마루에 서야 돼. 그러면 이제 이 서한필 선생님이 키 작은 놈부터 때리는 거야. 근데 그 학생이 60명인데 꼬마들이 먼저 막 하면 전 저 끝에서 가서 저는 59대를 맞고 60번째 맞는다니까. 그게 저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때는 막 키가 좀 작았으면 막 그래 그럼 막 꼬마들은 딱 맞고 오서는 이렇게 다 그거 부러워 죽겠더라고. 그래서 벌은 빨리 받고 쳐버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안젤라도 그런 심정이어서 뭐 벌을 주셔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냥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뇌파가 바뀌어서 벌 받았으면 좋겠다. 벌을 빨리 받으면 돼. 벌. 그러니까 T세포들이 벌 받으려고. 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협조해야 돼. 응? 응?
그래서 그러면 관절을 공격해드리자. 왜? 관절염에 걸려서 관절이 퉁퉁 붓고 하면 시어머니 간호 안 해도 돼. 네? 그래서 이제 관절염 생기니까 퉁퉁 붓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간병인을 구해다가. 이제 안젤라 남편이 이제 깜짝 놀란 거야. 그럼 뭐 안젤라가 뭐 그 얘기를 다 할 수가 뭐예요? 없잖아. 어떻게 뭐. 그런데 그 집 이제 돈도 많고 잘 살아가지고 막 좋은 병원 찾아다니면서 해봐야 면역 억제제밖에 없어. 그리고 안젤라는 자기는 병원에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왜요? 벌 받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벌 준 건데 내가 병원에 가가지고 날락하는 그 자체가 또 죄다 이 말이야. 복잡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차 잘못 알면 이게 하나님이 스트레스 덩어리야. 그래서 병원에 가긴 가야 되는데 또 약 타면 이거를 먹을까 말까. 또 자기가 이제 좀 안 아플라고 약 먹으면 또 왜서 하나님이 이년 그럴까 봐. 그런 거를 종교라 그래. 종교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아니다. 그거 종교 가지고는 여러분이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진리, 생명, 사랑으로 치유가 되는 거지. 진선미로 치유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안젤라가 한국서 안 되니까 미국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 집이 이제 경제적 여유도 있고, 그래서 한 달 이제 휴가를 남편이 내가지고, 그래서 미국 인류 병원들 찾아. 한 달을 헤매도 뭐 약이야 꼭 갔죠 뭐. 면역 억제제. 그 남편이 그걸 알고 이제 실망을 하고 한 달이라는 휴가 기간이 다 지나가서 이제 한국으로 할 수 없이 실망을 하고 돌아가려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누가 뉴스타트를 가보라. 그때 캘리포니아 제가 위마라고 하는 곳에서 뉴스타트 하고 있어. 그래서 난젤로 신랑하고 왔어. 그래서 신랑은 빨리 휴가 기간이 끝나서 빨리 귀국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선 이제 안젤라 남편하고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해보니까 안젤라 남편이 그래요.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가 자기 와이프를 고생을 너무 시켜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줘서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러나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 거죠. 아, 그렇군. 그럼 역시 뭐 그렇구나.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이틀 후에 안젤라하고 딱 마주 앉아서 개인 면담을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안젤라를 좀 위로도 할 겸 또 이 동정을 어떻게 표해야 될까? 그래서 시집살이가 힘드셨죠.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저를 많이 쳐다봐. 그래서 제가 그 남편분이 그러시는데 시어머니께서 상당히 힘드시게 하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렇게 되면 여자들이 이제 그때부터 눈물, 콧물 짜면서 이제, 그렇게 불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좀 더 뭐예요? 좀 어떻게? 예, 네, 속에 있던 것도 이제 스트레스가 풀리고. 아, 이 안젤라는 벌 받을까봐. 시어머니 욕하면 또 하나님 벌 줄까봐. 아닌데요? 그이가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이게 손톱도 안 들어가는 거야. 말이 안 통해. 왜? 벌 받을까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상황을 내가 알아야 설명도 하고, 그렇죠. 위로도 하고. 그래서 치유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말을 안 하려고 그런 거야. 딱, 딱, 담을 딱 싸는 거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야. 야, 참. 그게 엉터리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죠? 조건적 하나님을 믿으면 인간이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거 내가 도와드리기가 너무 힘들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제가 고개를 숙이고 잠시 기도를 했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이제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탁 했는데, 자, 이제 그게 성령이 계신다. 그 성령이 저한테 탁 생각을 넣어주는 거야. 요거를 보여줘라.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저는 지금 뭐 시어머니가 어떤 뭐 시어머니인지 뭐 뺨따구를 때렸는지 뭐 이런 사연은 하나도 몰라. 알 수가 없어. 근데 성경을 이 생각이 딱 나. 누가복음 6장 그 하나님은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그 다음 뭐예요? 악한 자에게 도, 여기 도가 중요하다고. 은혜를 모르는 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뭐예요? 악한 자에게, 그러니까 김정은이 같은 놈에게 도, 이렇게 나. 그래야 이게 무슨 하나님이래요? 무조건적 사랑. 이렇게 성경을 잘 공부를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증거가 이렇게 구석구석마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조건적으로 알고 있어. 그래서 이게 생각이 딱, 악한 자에게도 뭐요? 인자로우시니라 딱 보여줬어. 그러니까 안젤라가 뭐요? 어머! 이런 거냐. 안젤라 생각에는 자기처럼 시어머니를 중풍 걸리게 하고 뺨따구를 때린 악한 자는 뭐요? 벌 주실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안젤라가, 어머! 놀래가지고 저 얼굴 한번, 성경 한번.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이에요. 네. 놀라가지고 한숨을, 이게 한숨이기도 하고 뭐예요? 한숨인데 무슨 한숨이요? 안도의 한숨. 그 두려워서. 이러고 있는데 그게 쏴 풀리면서 그 두려움의 어둠이 유전자를 콱 듣고 끊었는데, 그게, 뭐야, 두려움이 싹 거치기 시작하면서, 유전자가 쫙 켜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완전히 어리둥절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또 그 다음 순간에, 상구야, 요것도 한번 보여줘라. 마태복음 26장. 자,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다 불러다가 마지막 만찬을 하는데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날이 저물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다. 여기에도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날 열두 제자 중에 가롯 유다라는 제자가 자기를 뭐요? 배반하고 배반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때입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는 열두 제자와 함께 안 앉습니다. 열한 제자. 가론 유다는 아예 꼴배기가 싫어서 뭐예요? 부르지도 않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부르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물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다. 함께 앉으셨다는 것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구누구, 대통령 각하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말이요. 그런데 자기를 배반하는 가롯 유다도 불러가지고 그 가롯 유다와도 동석을 하셨다. 박수.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통성을 하죠. 제가 다 얘기하니까 안젤라, 그렇군요. 막 성경절 하나 하나만 놀랄 노자야, 그렇죠? 그 조건적 하나님으로 찌들어 있던 안젤라가 그냥 그 조건적 그 무서운 하나님으로 전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해방. 자유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알리라. 안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진실로라는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분위기가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참 좋죠. 그런데 이 진실로를 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진실로를 뺍시다. 빼버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놈이 나를 뭐예요? 팔 거다. 이렇게 돼버려요. 됐다, 안다, 이거야. 자수해라. 근데 이게 진실로 들어가면, 무슨 말이야? 내가 다 안다.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도 나는 너희를 다 뭐예요?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마음을 바꿀 수 없겠냐. 이제 이런 뜻이지. 지금이라도. 이상구 박사가 예수님 같았으면 진실로 안 넣고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다 안다. 그래서 가론 유다 쪽을 딱 짜려보면서 너희 중에 한 놈이 나를 판다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여 각각 묻습니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씩 각각. 그래서 예수님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예요? 아니다. 아니다. 11명이 와서 물었어. 아니다. 12번째 누가 남았게? 가늠유다가 남았어. 그럼 그 한 방에서 각 한 사람씩 아니다 했는데 자기만 남았으면 자기인 게 분명하잖아. 가늠유다라는 사람은 배짱도 좋아요. 어? 그러면 여러분이 가늠유다라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 아시는구나, 나를. 그런데 이 가늠유다는 그래도 시침이 뭐예요? 딱 대고 예수님은 접니까? 그랬다면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그래 이 새끼야 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 유다가 뭐라고 하더라. 선생님이 내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말했다. 그래 놓고 즉시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그 포도주 잔입니다.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게 뭔데? 이것은 제삼을 죄를 용서하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약속의 피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한테도 용서의 약속을 하겠다는 거요. 자,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회개했어 안 했어? 잘못했다고 회개 안 했어. 그런데 가룟 유다 뭐라 그래요? 너희가 뭐라고요? 다 마시라 그랬잖아. 다 마시란 말은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회개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야 구원하신다. 이거 참 하나님을 오해하는 구원을 먼저 주시면 우리가 놀래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회개하게 돼 있다고. 그 성경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린 이걸 뒤바꿔가지고 뭐라 그래요? 회개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엄마가 4살짜리 딸을 데리고 강가로 피크닉을 갔는데 엄마가 강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데 요게 그냥 들어가서 빠졌어. 그래서 또 내려가면서 엄마 그랬는데 엄마가 뛰어와서 엄마가 강가에 서가지고 회개부터 하라고 사람 엄마도 그렇게 안 해요. 지금 급하잖아. 안 꺼내면 죽는다고. 일단은 뭐예요? 꺼내놓으면 회개하는 놈도 있고 안 하는 놈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내가 죽을 것을 꺼내놓으셨구나. 그러면 회개하게 되어 있다. 박수! 자, 그래서 다 마시라. 너희가.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다 마시라 안 갑니다. 제가 예수님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마시라. 유다야 너는 빠져. 그런데 예수님은 다 마시라. 그런 예수님입니다.
안젤라가 이걸 보더니 제 손을 붙잡고 으앙 우는 거야. 박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으앙 우는 거야. 왜 우는지 전 모르죠. 다 실컷 울고 나대요. 박사님, 하나님이 저를 뉴스타트로 보내셨군요. 제가 배웠던 하나님은 철저히 조건적으로 저는 하나님이 벌을 줘서 제가 아픈데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을 새롭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배우게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바꾸는 이 하나님은 제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걸 알았다 그러면서 과거의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유전자를 다 켜서 다 낫게 하실 것입니다. 고맙대. 그 다음부터는 안젤라는 감동받았어. 그렇죠? 이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는 하나님한테 벌 받았다. 이런 거 싹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시어머니 중풍도 걸리게 하고, 뺨따구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으로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게? 세포 안에서는. 조건반사가 일어난다고, 조건반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보고 받아만 드리면 그 생명이 내 유전자의 조건반사를 일으켜서 치유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던 안젤라가, 막, 밥도 잘 못 먹고 하더니 막 밥맛도 돌아오고 막 통증도 없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때 우리가 미국서 20일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딱 일주일 지나니까 30분을 걸어. 그 다음에 이제 2주가 지나니까 이제는 막 1시간도 걸어. 그래가지고 3주가 지나니까 완전히 나버렸어. 완전히 나버렸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안젤라가 그때는 이제 그 카세트 테이프였어. 테이프를 이제 다 사가지고 한국에 이제 가져갔어. 가져가니까 한국에서는 상황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 새로 이제 고용한 그 간병인이 아주 고약한 간병인이 들어왔어. 이제 이 시어머니가 성질도 까칠하고 더럽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들면 이 간병인이 무조건 때리는 거야, 시어머니. 이 말도 못 하니까. 그 이제 시어머니는 맨날 얻어맞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막 며느리 생각이 날까 안 날까? 내가 이제 며느리한테,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자기가 며느리를 워낙 구박해 놓으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벌 줘가지고 이런 간병인을 보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여튼 이 하나님이 이렇게 오해가 돼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다 누가 조작해 놓은 하나님이요? 그 악령이 조작한 하나님. 여러분이 악령이 조작한 가짜, 조건적 하나님의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안젤라가 돌아와서 이제 시어머니가 말을 못하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안젤라가 어머니 그동안 안녕하시냐고. 그래서 안젤라는 시어머니한테 이 강의를 들려주고 또 건강식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뉴스타트를 시킵니다. 낫는다는 확신이 들어서 시어머니도. 사실 그렇거든요. 뇌세포도 최근에 들어와서 과학자들이
생명이 있고 기본 여건이 딱 갖춰지면 내 세포도 뭐예요? 재생할 수 있다. 그래서 파킨슨스 병으로 죽은 그 도파민 생산하는 내 세포도 다시 재생해서 도파민이 정상으로 생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막 안젤라 자기가 이제 직접 뭐요 간병을 해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시어머니 감동 먹을 거야 뭐 막 시어머니가 우는 거야 감동 먹어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저도 얼마나 아팠습니까 그런데 뉴스타트에서 다 났습니다. 아, 어머니도 나을 수 있으세요. 그러면서 이 강의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이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크,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 안젤라가 막 자기에게 막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니까 막, 얼마나 고맙고 막, 그러고 이제 드디어 이 자기를 맨날 때리던 간병인은 이제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말은 못하지만, 안젤라가 너무 감사하고 아 하나님이 자기가 그렇게 못되게 며느리를 구박해도 자기 병도 낫게 해주려고 이렇게 안젤라를 치유해서 자기에게 보내고 감사한 거야. 그리고 저 시어머니도 뇌 세포가 점점 재생해가지고 예 한 6개월 걸려서 드디어 말을 하게 되고 일어나 앉을 수도 있게 되고 한 8개월, 9개월 지나서 집행이 짓고 와요. 그게 됐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안젤라하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네? 교회 가는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이 곳곳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 에너지가 숨어 있는 거야. 그것을 빨리 발굴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이거를 못 봤구나. 아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으로 치유받았다는 것. 네, 그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을 좀 하시라고 이불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뉴스타트라는 것은 병만 낫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바뀐다. 조건적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 하나님, 즉 은혜의 하나님으로 바뀌면서 그 은혜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들어오면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각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망가진 유전자는 회복되고 꺼진 유전자를 다시 켜서 여러분 모두를 치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